시청자 여러분들, 오늘 제가 찍어볼 영상은 유로트럭 시뮬레이터 2 트러스트 마스터 D80 세팅 방법을 제가 간단하게 빨리 찍어볼게요. 자, 잠시 로딩 기다리고 잠시만요. 자, 여기서 옵션 컨트롤 들어가 주세요. 컨트롤이 하위 이 키보드 트러스트 마스터 키보드 플러스 트러스트 마스터 D80 이거 해주시고 하위 유형 예. 게임패드 조이스틱 변속기는 편한 대로 해주세요. 편한 대로 저 같은 경우는 시퀀서리랑 리얼 오토매틱을 둘 다 써요. 키가 있어요. 이거는 사용을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. 게임패드 조이스틱 하시고 스티어링 감도를 최대로 해주세요. 근데 이게 단점이 있어요. 빗물길에서 빗길을 달리다 보면 이제 언더스티어가 나요. 핸들을 돌리지만 자기가 원하는 만큼 차가 안 돌아갑니다. 미끄러운 날에는 이걸 주의해주시고 이렇게 세팅하실 분들은 이제 빗길에서 좀 천천히 운전을 해주세요. 천천히 언더스티어라고 원하는 만큼 핸들이 안 돌아간다고 해야 되나? 그러니까 핸들은 돌아가지만 차는 앞으로 가요. 네. 그러니까 밀려요 차가. 그걸 주의를 해주시고요. 이 친구들은 건들지 말아주세요. 제가 지금 이거 연결을 안 해놔서 그런데 이것들은 안 건드려도 돼요. 키 버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직접 원하시는 대로 세팅을 해주시고 제가 아까 말했던 여기 있죠? 자동 혹은 시퀀서로 변환 이게 있으면 시퀀서 그 다음에 리얼 오토매틱 이렇게 둘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. 네, 그럼 이상 이게 뭐 세팅 별거 없어요. 이렇게만 하면 돼요. 키 버튼 이거는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 굳이 보여드리자면 보세요. 화면 딱 멈추시고 봐보세요. 영상 멈추셔서 이렇게 되어있고요. 여기는 세팅한 게 없고 여기에 이렇게 하나 있죠. 크루즈 컨트롤 다음에 지시등 그 다음에 라이트 경적 와이퍼는 안 해놨고요. 여러분들 편하실 대로 키 설정은 항상 편하실 대로 해주시고 컨트롤만 이렇게 해주세요. 그럼 이상 접어들어.